한국에 한국에 있긴 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옆건물. 옆건물에 있어요. 보고 싶어요. 방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팬 아미입니다. 남준이 보조기에 치여 사는 22살 조수민입니다. 지민에게 치여 방탄소년단에 입덕하게 된 22살 김가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10개월 만에 맵 오브 더 소울 7이라는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멤버들의 7년이라는 시간을 담은 앨범인데요. 방탄소년단이 멋있게 컴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플들이 달리고 있다는 얘기에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굿즈를 이렇게 집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 예뻐 죽겠다. 먼저 방탄소년단의 아미밤인데요. 버전을 1, 2, 3로 준비했습니다. 1에서 제일 소중한 거 꽁지를 옛날에 1,000원으로 3개씩 팔았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때 꽁지가 아예 붙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미봉 3에는 방탄소년단의 새로 바뀐 마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팬미팅 때 아미밤에 씌웠던 커버인데요. 1을 사용했었을 때 아직 원격 조정이 아예 안 되니까 색깔이 안 바뀌잖아요. 이렇게 씌워가지고 불이 나면은 아예 보라색으로 보여요. 다 같이 팬들끼리 괜찮아. 같이 이벤트 했었던 커버예요. 지민이가 작은 시를 할 때 입었던 옷인데요. 생각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와 지민이 몸이 크구나. 지민이 몸이 근육이구나. 느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렇게 대리만족을 합니다. 신발도 준비했는데요. 정국이가 이번에 다이어트 신발이라고 무료해서 신었더라고요. 정국이가 신었어. 와 사야 돼. 3초 만에 결제. 두 달 고민한 걸 진짜 3초 만에 결제한 걸 보고 고민할 필요 없었구나.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방탄소년단 앨범이랑 포스터를 준비했어요. 이거 끝나면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 블러드 다 없애버리겠다. 방탄 입으신 거 호불호 세게 갈리네. 대중성 있는 노래 좀 가져와줬으면 좋겠다. 대중성? 호불호의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 노래 틀면은 다들 오 이거 누구 노래야? 되게 좋다 이 얘기 하시는데 얼마나 대중성 있어. 어딜 가면 다 방탄 노래 나오고. 예, 요즘 핸드폰 가게든 몸 가게든 옷 나오고 다시 다음 구역 지나가면 옷 나오고. 와 이 정도로 신곡 호불호 세게 갈리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노래 들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스트리밍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스트리밍 플러스 원. 아싸. 미국에서도 슬슬 하락세 타는 방탄소년단? 인정할 수 없어요. 이번에 빌보드 핫 200에서 네 번째 연속으로 1위를 했어요. 솔직히 이것도 힘든데 빌보드 핫 100에서 오는 4위, 1차가 87위, 2차가 84위를 했어요. 비틀즈 이후로 방탄소년단이 최단 기록을 넣은 거예요. 엄청난 기록이죠. 이런데 미국에서 하락세라뇨. 하락세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제가 주식을 좀 하는데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방탄 한국에 있긴 해. 애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네. 지금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잖아. 옆건물에 있어요. 옆건물에 있어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Nope. 한국 들어와 있다는 기사가 맨날 뜨고 TV 틀면 엔카운트 다운, 뮤직뱅크, 인기가요 나와요. 안 찾아봐서 그래요. 나옵니다. 같이 게임도 해줘요. 요즘 뭐 위버스에서 크레이지 아케이드 들어와라, 맥풀 들어와라, 지뢰찾기 같이 하자, 배그하자. 해외 나가면 인터넷이 조금 느려가지고 게임을 같이 못해요. 근데 같이 한국에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트위터에도 많이 사진 올려주고 그러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댓글을?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나 봐. 세상이랑 단절하고 사시네. 우리 애들 잘 살아있어요. 방탄소년단 기부 안 하네. 아! 뉴스 보라 그러십시오. 뉴스에도 나오는데 방탄소년단이 기부를 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의 윤기가 1억을 대구에 기부했습니다. 1억을! 1억! 이번에 아미들도 기부를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콘서트가 취소되었는데요. 아미들이 이거에 슬퍼하지 않고 이 취소된 비용으로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이름으로 코로나 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3월 2일자 기준으로 4억 2,530만 원. 이게 총 방탄소년단 아미 이름으로 기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기부했죠. 코로나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비는 마음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 메인 보컬로 알고 있는데 노래 실력 엉망진창인.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노래를 들으셨으면 엉망진창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지. 끝까지 안 들었네. 유튜브에 방탄 지민 라이브 쳐보세요. 음색이 버터플라이인데 버터플라이 이런 순간 귀가 녹아내려요. 와 어떻게 저걸 저렇게 부르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지민이는 노래가 다가 아닙니다. 춤이랑 노래 같이 추는 거 봐야 돼요. 이거 하는 순간 게임 끝. 그들은 아미가 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 RM이 랩몬스터 줄인 거 맞아? 리얼 못생김이나 리얼 망둥어니고? 어떻게 하면 이 단어 만들 수 있지? 아 이거 너무했다. 왜 채희한테 이러면 안 돼? 그러다 네가 맞을 수도 있어. 몰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떨어졌는데?
속이 좀 시원하네요. 우리 남준이는 피지컬도 엄청나고 필라테스를 해서 몸이 딱 잡혀가지고 진짜 예쁘거든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보시면 남준이가 웨이브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섹시하거든요. 그걸 보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을 텐데. 이건 실제로 못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한 번 보는 순간 팬 돼버려요. 잘생김, 멋있음, 예쁨, 싸! 복시원! 방탄 올해 아니면 완전체 못 보잖아?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미래를 예견하셨지? 멤버들이 적정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된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걸 기자회견에서 팩트로 말해줬어요. 혁진이가 나라에서 불러주면 갈 의향이 충분히 있다. 아직 나온 의견이 없다. 뭔가 이렇게 나왔어요. 갔다 와서도 아직 시간도 많아요. 올해 아니면 어때요? 내년에 보면 되고 내후년에 보면 되고 컴백 기간 10개월을 기다렸는데 이걸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 악플로 자기가 못 봐가지고 슬퍼가지고 크크 붙인 거잖아요. 아, 슬프잖아. 올해 아니면 완전체 못 보잖아. 유유. 알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방탄 시간 많아요. 오빠들 덕분에 사막이었던 삶이 바다가 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항상 아미가 있던 거 기억해주세요. 힘냈으면 좋겠어요. 우와. 잘생겼어. 뒤에 어머, 우리 오빠 이렇게 섹시해도 되는 거니? 감사합니다. 방탄 무조건 행복해야 돼. 알겠지? 방무해놔.